둔산동 동화세입니다. 네, 수툭이 나왔는데 다 이제 드디어 저 수틱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구입을 하면 자 첫째 날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날은 이 수툭을 다 보고 시험 시간처럼 이렇게 시험 시간처럼 짜야 되는데 수능 시간은 저렇게 사이에 20분 쉬고 그러잖아요. 뭐 저렇게 짤 필요는 없고 과목은 이렇게 과목은 국, 수, 영,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수툭 전체 목차에다가 책마다 여기 한 12권 정도 되죠. 12권 책마다 이 목차에다가 근데 이제 국어가 3개, 영어가 3개, 수학도 3개 그 다음에 탐구 2권하고 한국사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이 비율을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데 그 시험 시간처럼 국어 시간,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탐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풀 수 있도록 이 12권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파트로 나눠서 그냥 12권을 한 10일에 끝낼까? 일주일에 끝낼까? 10일 10일에 10파트로 나눠서 10조각을 내서 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늘 국어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수학시험 보고 영어시험 보고 한국사랑 탐구 두 개를 본 다음에 여기서 다 채점을 시험 끝난 다음에 뭐 그 사이에 뭐 점심도 먹겠죠. 점심도 먹고 아니면 뭐 국어를 2회를 본다거나 양이 많으면 수학을 2회를 본다거나 근데 순서는 이렇게 수능 순서에 맞게 시험 볼 수 있도록 분량을 나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분 동안 국어가 80분 동안에 45문제면 40분당 25문제는 풀어야 돼요. 40분당 25문제. 그래서 1단계는 뭐라고요? 이거를 목차에다가 계획 짜게요. 목차에다가 계획을 짭니다. 목차에 계획을 짠 다음에 A4에다가 교재별로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12번까지 교재 있으면 이렇게 몇 페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목차에다가 날짜를 써놨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전부 다 50분에 뭐 예를 들어 25분에 20, 25분에 4, 23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뭘 써요? 문제랑 틀린 거? 문제랑 틀린 거랑 해서 표로 만들어가지고 뭐라고요? 점수표를 만들어. 점수표. 자, 목차에다는 계획을 짜고 그러면 이게 몇 칸일 것 같아요? 10칸 뭐 요 책 국어사 3권인데 국어를 오늘 요거 몇 문제? 20문제, 이거 10문제, 이거 10문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죠? 네. 어쨌든 10칸이 돼서 그럼 국어 요 교재도 10번 볼 거고 이것도 10번 볼 거고 이것도 10번 볼 거고 10조각을 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교재별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수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차 계획을 어디다 써요? 목차에다가 날짜 계획을 써고 여기에 점수표를 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이거 이게 표로 만들어서 줄까요? 표로 만들어서 줄까요? 네, 주셔도 좋고 그냥 만들어도 돼요. 아, 만드세요. 네. 소중하게. 그래서 여기다가 왜 그러냐면 공간을 좀 넓게 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 보고 그 틀린 특징 같은 거 간단하게 쓰든지 어려운 점 쓰든지 이렇게 그래서 점수표를 만들면 그럼 구입하고 첫째 날은 계획을 짜고 그 수툭 옆에 내용 있잖아요. 간단한 내용 써 있잖아요. 수툭 옆에. 네. 이것도 다 읽어버리고 둘째 날부터 시험 보는 거겠어요. 근데 시험 전날에 이 계획 읽어도 됨.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 읽어도 됩니다. 시험 범위에. 그러면 시험 보고 좋아요. 시험 봤죠? 시험 보고 여기서 채점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일체점. 이 내가 이 틀린 걸 골랐는데 이걸 고른 이유하고 개선책. 3. 맞은 것 중에서 나랑 풀이 방법이 틀린 거. 4. 틀린 건데 내가 이해 못한 거나 아니면 아차 하고 깜빡한 거, 실수한 거, 내가 이해 못한 거 이런 거 구분해서 표시해놔야죠. 틀린 거에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 그래서 소개념이 뭐냐고. 아, 어떤 개념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 아이디어. 이해됐어요, 소개념?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음날 시험 볼 거에 요 내용. 다음날 시험 볼 진도의 내용. 요점 정리된 거 알죠? 문제는 보면 안 되고. 진도에 나와 있는 개념만 보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은 뭐 하는 거라고? 시험을 봐야 된다고. 이 진도는 넓게 풀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미적 몇 단원을 푸는데, 시험 문제는 오늘 20문제밖에 못 푸는데, 여기 공식이 이 뒷단원까지 다 나오면 이걸 전체를 다 보는 게 낫죠? 여기만 본다고 이만큼 보는 것보다. 다음날 요 단원에 또 이만큼 문제를 보면 또 이걸 또 다 전체를 또 보는 게 낫잖아. 네. 이렇게 넓게 넓게 봐야 돼요, 개념은. 네. 여덟 번째. 그렇게 해서 채점하고 이게 자기가 틀린 거 고른 내용 바로 쓰고 개선책 쓰고 이 3번은 뭐예요? 맞은 것 중에서 뭐라고요? 나랑 풀이 방법이 다른 거. 아이디어 이건 좋네 이렇게. 이건 시간 단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틀린 거, 그 다음에 소개념 고르고, 다음날 진도 보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쭉쭉쭉쭉 이렇게 진도도 읽으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데, 여덟 번째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돼갖고, 다음에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시험과 관련된 걸로 체크를 다 해야 돼요. 이것도 채점한 거든, 계산한 거든, 맞은 거든, 그러니까 내 시험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되는 거. 아홉 번째는 그래서 나한테 동화쌤한테 질문이 뭐냐고.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질문을 듣고 요거에 맞추어서 다시 요 수특을 공부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단기간에 이게 시험은 며칠 해봐요? 10일 해보자. 근데 공부는 수특 이 공부는 딱 열흘만 더 하겠습니다. 열흘만 더 하고 그러면 1단계 문제 풀고 2단계는 공부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제 수토토 다시 안 보게. 이 그러면 이 정리할 때는 또 뭐하냐? 이때부터 또 기출 풉니다. 새로 만들어진 기출을 풉니다. 자, 기출부터 시작했었죠 그 전에? 그래서 한번 쭉 해서 여러 번 봐서 정리하면 끝났죠. 그다음 수특을 보고 이걸 다 정리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기출을 또 보는 거. 그래서 이 기출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 기본서 중에서 본인이 봐야 될 거 찾아서 심화하면서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전 연습만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요 시간도 요 때는 기본기 쌓느라고 한 거고 이때는 진짜 기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수투까지 3단계까지 끌어올려라. 이때가 진짜 힘들었죠. 모르는데 그냥 파고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요거는 무엇을 공부해,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어, 그렇게 줄였으면 파고들어서 심화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특은 며칠 안에 끝내야 된다고? 20일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수특을 시험 보는 이유는 뭐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뭘 나간다? 진도를 나간다. 근데 수특을 이 시험을 끝난 다음에 이 뒤에는 뭐라고요? 오케이?
이걸 다 하려면 능력이 자기가 뭐라고? 성의를 갖는 것보다 완전히 차이가 나겠지. 성의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채점도 다르고, 개선하는 방법 쓰는 것도 다르고, 맞는 정답 해설 찾아보는 것도 다르고, 틀린 거 정리하는 것도 다르고, 소개념 모으는 것도 다르고, 다음날 진도 내용 몇 번이나 읽느냐도 다르고, 시험 관련된 거, 수능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 찾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이게 다 끝나면, 이때 공부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리까지 끝나겠죠. 사실은 20일이면 되지. 근데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 수학 때문에.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어 단어 외우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 됐어요? 1단계 못했으면 2단계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걸 다시 다 해야 되니까. 빠진 걸. 이것도 안 하면 3단계까지 밀리겠죠. 그래서 수특을 여기까지 나가면, 여기까지 나가면, 여기서 기출문제를 풀면, 이 수특 변형 문제들이 뜨기 시작해요, 인터넷에. 이것까지 다 나중에는 찾아서 줄 거예요. 그래서 수특 변형 문제까지 봤을 때 수특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정화쌤입니다.